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비월드의 어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AI에 대해서 좀 더 딥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SK 디스커버리라는 회사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황재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과거에 제가 이제 모시던 분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AX, 특히 AI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초대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또 초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신간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서적입니다. 짠! 네. AX, 100배의 법칙이라는 서적인데 일단 출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쓰실 때 힘들지 않았어요? 네,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지난번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책을 썼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그 내용의 좀 확장판 이번에 좀 정리를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AX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AX 무엇인가요? 네, 우리나라 말로 좀 풀어져 보면은 AI 전환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를 AX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챗GPT를 포함해서 최근에 상당히 많은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것 이외에도 기업이 AI를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까 라고 보면 AI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근데 네.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원래 디지털 기업들은 네. AI로 전환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순수한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이니까 그런데 네. 그런데 이외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조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좀 다양한 분야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디지털이 주업은 아니고 네. 뭔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많이 여러분들도 이제 듣게 될 것 같고 특히 기업 시장에서는 AX라고 하는 게 이제 올해부터 더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이 AX 도입을 굉장히 많이 또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도입의 로드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건 뭐 제가 경험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외부의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먼저 써보셔라.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한 달에 뭐 20불 정도만 있으면 유료 계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가지고 우리 회사 업무에 어떤 게 쓸 수 있지라고 이제 경험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경험치가 쌓이고 가다 보면은 많은 회사들이 그럼 우리 회사 내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그라고 하는 뭐 기법을 활용해서 회사 내의 데이터를 생성형 AI로 보내서 이 답을 하게 만드는 그 단계 그리고 외부에 있는 단계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절에 보면은 RPA라고 하는 네네. 그 로봇 자동화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성형 AI랑 만나면서 좀 더 똑똑해졌거든요. 네. 그런 두 가지 기술들을 좀 기반이 되면 회사에 있는 데이터도 생성형 AI에 결합시켜서 활용할 수 있고 RPA도 조금 더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이 정리가 되면서 상당히 생산성이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여기까지 네. 2단계고요. 네. 그 다음 3단계는 이제 어떤 단계냐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머신러닝,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조금 더 비즈니스 임팩이 큰, 즉 매출을 더 높이거나 또는 비용을 줄이거나 이런 결합이 됩니다. 근데 단순한 이전처럼의 머신러닝, 딥러닝만 쓰는 게 아니고 네. 이러한 모델에 생성형 AI가 붙으면 결국 뭐 시뮬레이션을 한다라든지 리포트를 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화되는 그 경험치를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진행할 수 있는 4단계가 올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AI 에이전트. 에이전트 이제 단계로 가야 되는데 네네. 제가 왜 AI 에이전트를 좀 뒤로 배치를 했냐면 네. 많은 기업들은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회사 내에 흔히 얘기하고 있는 품이 저 작성하는 데 쓰겠다라고 하면 심지어 많은 회사들의 그룹웨어는 API조차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결국 회사의 내부 레거시 시스템들을 좀 바꿔야 AI 에이전트로 좀 진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긴 한데 네네. 조금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한 4단계 정도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 재미난 거는 네. AI는 전통 기업들도 자기들이 만들었던 AI 서비스를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오, 네. IT 회사가 아닌데도. 아니, 막 그렇죠. 왜냐면은 뭐 우리가 버티컬 LLM이라고 하는 도메인
전문적인 네. 뭐 제조 생산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법률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거는 챗GPT와 같은 곳에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본인들의 목적에 만들었어도 이걸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고 네. 뭐 저만 하더라도 그런 기회들을 또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이 AI 시대는 이제 AI로 전환한다라는 게 업무의 어떤 전환도 있겠지만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도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아마 한 5단계의 로드맵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로드맵에 대해서 잘 설명을 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전에 이제 DT,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또 서적도 쓰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 CEO가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AX에서도 그럴까요? 네, 뭐 당연히 우리가 개인들의 삶에 적용하는 거는 우리가 결정하면 되니까. 네. 근데 회사의 AI를 가지고 전환해서 비즈니스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첫 번째는 CEO의 역할이 중요하다. 결국 이게 하나의 우리가 기업의 IT 부서의 역할이 아니고 회사 전체를 바꾸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조직에 AI가 쓰이게끔 만들어서 생산성도 높이거나 또는 매출이나 비용을 이제 절감하는 네. 이렇게 활동이 되려면은 무엇보다 CEO의 역할이 중요하고 강력하게 이걸 추진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여전히 이제 CEO의 스폰서십은 성공의 80% 정도를 좌우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 업무에 딱 도입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일단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PPT를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보고서 작성이 쉬워요. 이 정도만 그냥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바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생성형 AI를 가지고 일하는 방식은 그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챗GPT 같은 걸 써보면서 한 번 두 번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보면 오 재밌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업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프로세스로 자리 잡게 되면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무언 생성 AI가 가장 잘하는 거는 생성이거든요. 그죠. 정표라고 불리는 슬라이드, 네. 파워포인트 등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네. 이제 하나의 영역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회의록이라든지 여러 이제 자료들을 요약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AI랑 함께 일을 할 때 바뀌는 방식이 될 거고 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한 16가지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세 번째는 번역에 대한 부분. 네. 우리가 번역에 대해서는 또 기업 내에서 써먹을 수 있는 요소는 상당히 많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기존에 이제 형식을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 기업에는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형식을 유지하면서 번역을 할 필요는 당연히 있겠죠. 네 번째는 그 문법을 교정하거나 맞춤법을 제안하거나 그거는 이미 워드 같은 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네. 뭐 기업에서 비용 처리를 할 때 품위서를 할 때 위에 합의자가 재무 담당 팀장이 한다든지 네.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보면은 회사의 규정을 보고 아 이거는 어떤 비용 계정을 써야 되는지 틀렸다 이거 다 사람이 하고 있죠. 그죠, 맞아요. 그게 일정의 문법 교정 내지는 맞춤법 제안을 범주해서 사람이 아니고 AI가 대신해 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이제 많은 회사들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네 번째고 네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앞서도 설명드렸던 내부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레그. 여섯 번째는 아까 RPA 말씀드렸는데 외부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크롤링 가지고 와서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기업에서 또 중요한 영역들은 숫자를 다루고 있는 쪽에는 많은 차트를 만듭니다. 맞아요. 점점 차트,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것. 뭐 이런 이제 차트들이 특히나 이제 CEO들은 뭐 전년도 분기 매출과 올해 1분기 매출이 비교를 하고 만일 상승했으면 왜 상승했고 감소했으면 왜 감소했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차트 만드는 것들이 기존의 엑셀에다가 피벗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숫자만 가지고 생성 AI를 활용해서 이러이러한 차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기존의 IT 주소를 거치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고 여덟 번째는 이제 코딩이죠. 코딩은 개발자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걸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IT를 아웃소싱하고 있거든요. 네. 아웃소싱한다는 거는 우리 회사에 도와주고 있는 파트너사들이 코딩하는 방법들이 AI가 적용이 되면 기존의 생산성보다는 확실히 좋아지는 게 하나 있다. 그거 이제 비용 효율화 관점에서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개발 조직이 없더라도 네.
본인이 와우. 필요로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정도는 본인이 직접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간단하게 뭐 전문적인 챗봇이나 그다음에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까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실제로 이제 AI와 함께 일하는 방식들이고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을 뭐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하거나 네. 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아마 대부분의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전체가 아마 AI로 좀 커버는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일하는 것들이 많이 변화하는데 AI로 인해서 사실 이제 제일 불안한 거가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계속 많았지만은 사실 일자리만 없어지는 게 다일까 혹은 그러니까 일한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저는 이 일자리가 오히려 AI 쪽만 따로 또 창출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AI는 결국 AI를 잘 쓰는 사람이 AI를 잘 못 쓰는 사람을 대체할 수는 있으나 네. AI 자체가 일자리를 없애고 만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AI가 들어오면 기업에서도 직무가 바뀝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각 팀에는 AI 운영자가 필요해요. AI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우리 팀에 있는 AI 에이전트 또는 AI 팀원을 얘가 잘 일을 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식의 기존에 일을 해왔던 방식의 전통 방식에서 AI가 들어오면은 프로세스도 바뀌고 새롭게 바뀔 거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 기존의 비부가가치 업무 그러니까 네. 좀 단순 반복적인 일들도 하고 네. 그리고 아주 머리를 써야 되는 일도 했다라고 하면 네. 앞으로는 그런 비부가가치 업무는 상당 부분 AI한테 많이 위임이 될 거고 좀 머리를 쓰거나 고객을 만나가지고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런 네. 부분들로 좀 더 일에 그 집중도가 좀 옮겨가지 네.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AI가 직원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없어질 거야 이런 생각은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AX가 이제 회사에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텐데 물론 여러분들은 이 책을 보면은 많은 해답들이 나올 거긴 해요. 그래도 이제 그 도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AI는 개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기업을 위해서도 이제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오는 일종의 상수와 같은 딱 확정되어 있는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AX100배의 법칙이라고 했던 걸 좀 이번에 정리했던 이유도 네. 많은 기업들이 같이 공감하고 뭐 실행에 동참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혹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고민이 많이 됐던 것들이 이 책을 보면서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어떤 서적을 쓰실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빠이빠이.